네, 잠시 후면 이제 경기가 시작되겠는데요. 네, 후반전이 네.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시작됐습니다. 부천, 부천이 먼저 공격권을 잡았는데요. 자, 이제 동점이 된 상황에서 네. 서울 유나이티드는 전반전과 똑같이 네. 제용삼 선수를 보고 플레이를 할 것인가. 네. 또 반면에 부천의 이제 단단했던 어떤 압박 수비가 자 지금도 상당히 좀 압박 수비가 타이트하게 잘 붙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런 부분이 전반전을 지나서 후반전이 갈수록 이 체력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네. 조금씩 느슨해지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대에게 이 찬스를 내줄 수도 있거든요. 네, 위협적인... 과연 예, 부천이 네. 저러한 어떤 수비를 후반 종료 때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네. 부분도 지켜볼 수 있는 후반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음 K3리그 2008 전기 15라운드 3시 경기가 이제 다 맞춰져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광주와 전주 EM 경기에서 광주가 4-1로 아! 자! 부천! 아우, 경기 시작되자마자 위협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지금은 네. 패스와 슈팅하는 과정까지의 네. 연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로서는 위험했어요. 경기장에 조금씩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15라운드 경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UM 경기는 4-1로 광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파발과 포천시민의 경기는 골이 많이 나왔어요. 7-2로 서울파발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온골과 경주의 경기는 6-1로 전주 온골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천 FC와의 경기 그리고 양주 시민축구단과 화성신우전자가 지금 경기가 남았고요. 남양주 시민축구단과 창원 유나이티드 경기가 7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천 FC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전기리그 15라운드를 끝으로 전기리그가 마감이 되겠는데요. 자, 부천의 볼이 선언이 되네요.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현재 양팀의 네.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 옵사이드 아니에요. 옵사이드 네, 아니에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아, 네. 골키퍼가 자, 지금 어떤 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골키퍼 선수가 네. 지금 잘 다독여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차재승. 네. 차재승 골키퍼가요. 네. 저 뭐 두 선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자칫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처럼 네. 보기 힘든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양 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만은 현재 타구장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네네.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네. 지금 이 경기는 네. 오늘 경기의 경기 외적인 특수성답게 네. 아직까지는 뭐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네. 상당히 좀 이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벌써 15라운드 네 경기가 맞춰졌고 지금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 두 경기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과연 네. 후기리그까지 네. 펼쳐져서 4강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가? 네, 참 궁금하네요. 네. 선수들이 다들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우리 K3리그 선수들이 말이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모든 팀들이 뭐 재정적으로 네. 큰 어떤 이 여권에 네. 뒷받침 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리그를 운영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을 다니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한 결실을 과연 네. 어느 팀이 최종 우승자로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상당히 이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했죠, 전기 리그도. 그렇죠. 지난 2007년 원년 K3 리그가 시작되어서 2008년 이제 경기 전기 리그를 이제 벌써 다 마쳤는데 참 골 장면도 많았고 골도 많았고 볼거리도 참 많았던 그런 전기 리그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천은 네. 올 시즌에 창단을 해서 네. 새로의 이 가세를 했고요. 네. 반면에 또 서울 유나이티드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네. 자 영인 FC의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거는 또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그런 팀 간의 오늘 맞대결 네. 상당히 이 박빙의 승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후반 들어서 이제 양팀 선수들 모두 빠르게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후반전도 네. 전반전과 비슷한 그런 네. 어떤 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양 팀의 득점이 체력이 5점이 소진되는 후반부에 와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자, 지금 같은 상황도 일단 초반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후반부에 가서는 좀 이 수비가 열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집중력을 살리는 팀이 결국에는 이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부천의 드로잉. 자, 역시 후반 시작도 전반 시작과 마찬가지로 네. 부천이 조금 이 볼을 네, 가지고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볼이 나가지 않았는데요. 자, 역시 네. 이재명 선수 상당히 발재간이 좋네요. 네. 서울의 김경환 선수 같은 경우는 원년에 아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멤버였어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그런 선수였는데 또 서울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좋은 모습을 또 계속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우, 서포터즈들의 응원 역시 식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뜨거운 응원을 선수들께 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한마디로 네. 예, 힘들게 체력을 네. 소진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네.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네. 예, 함께 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부천의 코너킥. 재민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반전에 골을 성공시켰던 선수죠. 재민영 선수. 네. 네,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부천의 공격 숫자보다는 네. 서울의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죠. 자, 가까운 쪽 코스로 뛰어줬는데요. 네. 다시 재민영 선수. 아. 자, 네. 부천의 선수 교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77번의 홍석기 선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선수로 볼 때는 김태룡 선수가 아닌가 나오나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아, 김태룡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태룡 선수가 나오네요. 나오고 홍석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김진두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네. 김태룡 선수가 전반적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네, 프리킥 찬스에서 좋은 크로스를 네네. 제외하고는 이 플레이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주지 네. 못했거든요. 자, 서울의 찬스인데요. 자, 사이드 내줬는데요. 아, 높이 뜨고 맙니다. 자. 강하게 슈팅을 때렸습니다만 지금은 이때 또 충돌이 있었나요? 자, 지금은 네. 비록 지금 부천의 수비수 네.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쓰러져 있습니다만은 슈팅을 하지 못하게끔 자 느린하면 네,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 지금은 위험했어요. 빈 네. 공간으로 패스가 잘 들어갔어요. 재영 선수가 자, 하지만은 네. 저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슈팅을 때렸습니다. 태클로 네. 슈팅을 할 수 없게끔 자, 수비로 방어를 해준. 네, 이때 좀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29번의 양경원 네. 선수죠. 아무래도 세도에 들어오면서 체중이 실려서 들어오는 슈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하체에 상대 선수의 어떤 힘을 받아서 다소 좀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다시 일어나네요.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제 77번의 홍석기 선수는 네. 그라운드에 이제 투입이 됐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보충이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공격진에서 상당히 활발히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팀 내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던 김태룡 선수가 후반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찍 교체 투입이 되어서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자, 부천의 공격이었습니다만은 네. 패스가 다소 길었습니다. 자, 지금 패스가 길었네요. 네. 부천의 김진명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이라고 꼽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요. 네, 지난 온골전의 결승골의 주인공이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 네, 공격인데요. 차분하게 뒤로 살짝 내준 볼. 자, 지금은 이 서울 네. 유나이티드의 공격 숫자보다 네. 부천의 수비진의 숫자가 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지금. 자, 지금 뭐 모든 선수들이 네. 다 내려와서 지금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개인 돌파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슈팅 찬스인데요. 슈팅 찬스인데요. 직접 슈팅. 자, 막아내는 볼. 아. 자, 그대로 올려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자, 골키퍼 지금... 차징을 선언한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슈팅하는 모션에서. 네. 충돌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선수들의 충돌이 잤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슈팅 잘 들어갔고요. 네. 아,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자, 저 슈팅을 이때 1차 슈팅을 할 때 네. 네, 지금 다리 부분과 무릎 부분과 네, 그렇습니다. 가슴 부분이 쇄골 네.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충돌이 됐어요. 상당히 선수 떨어질 때 충돌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네. 슈팅을 했던 네. 아마 이 자,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사인을 보내오고 벤치에 있습니다. 보냈는데요. 네. 자, 부천의 네. 최영민 골키퍼 올 시즌에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요. 전 경기를 네. 다 출전을 했는데 지금 부상으로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 지금 네. 동료 선수들이 벤치에 교체 사인을 좀 어렵겠다라는 사인을 보냈거든요. 네. 부천으로서는 부산, 전술적인 네. 변화를 주기 위해 또 선수 한 선수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있습니다. 타이밍에서 지금 저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주심께서 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자, 축구에서 골키퍼는 특별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저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네. 즉시 경기를 중단을 하고요. 골키퍼를 보호를 하는 네. 자,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하고 다르게 골키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고요. 네. 바로 그 위치에서 치료를 하는. 네, 그 사이에 부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장경호 선수가 들어가고 이태권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로써, 공격수를 네. 빼고 미드필더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미드필더에서의 네. 어떤 세밀한 플레이 또 네. 수비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빨리 내려와서요. 수비 네. 숫자를 갖춰줄 수 있도록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 변화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부천의 수비가 다소 좀 네. 수비와 미드필더의 네. 어떤 이 사이가 다소 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전반전에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압박을 했던 그러한 어떤 체력이 네.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골키퍼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 부천의 골키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부천이 골키퍼를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고를 내놨거든요. 아, 그만큼 그렇습니까? 수문장 어떤 네, 이 자리에 있어서 네, 해주셨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같아요. 확실한 네. 지금 카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승원 최영민 골키퍼가 나가게 되면은요 네. 부천의 골문이 과연 오늘 경기에 아, 자 네. 승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천 수비의 문제점을 또 내주게 될지. 아, 목에 큰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목에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요. 네. 불꽃으로 실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로써 71번 이승원 선수로 골키퍼가 교체되었습니다. 네. 아,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우리 골키퍼였는데요. 자, 최영민 골키퍼가 네, 나오고 최영민 골키퍼가 나가고 이승원 골키퍼로 투입이 됐습니다. 교체가 되네요. 네. 자, 아무래도 경기 출장이 없는 네. 경기 출장이 없었던 이승원 골키퍼다 보니까요. 자, 현재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반적인 양 팀의 분위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빨리, 흐름을 좀 읽어낼 네, 필요가 읽어내고 있겠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다소 경기장 내 분위기가 지금 조용해진 자, 최민 가운데. 골키퍼의 네. 다섯 점이 큰 부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인해서 네. 지금 경기장 분위기가 다소 좀 가라앉았는데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부천에 차단된 볼 오른쪽 측면 아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저런 컨트롤도 네.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집중력도 네.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몸 동작이 조금씩 둔해지는데요. 네, 저럴 때일수록 네. 이제 동료 선수한테 주는 패스가 네. 조금 더 이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패스 하나하나에 좀 이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곽창규 감독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 다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네.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실려 나왔기 지금, 때문에 네. 자 일단 최영민 골키퍼가 최영민 골키퍼가 일단 들것에 실려 나왔다가 네, 일어나서 일어나서 네, 네 다행히 벤치로 지금 네, 걸어가네요. 또 목에 착용했던 보호구도 제거를 했고요. 네. 아 다행입니다. 큰 부상이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심각한 부상이 네,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경기장 내 선수들은 자 거기서 넘어졌는데 그대로 인플레이 신호나네요. 역시나 오늘 김진명 선수의 그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 자, 몸 쪽으로 보고 줬는데요. 네. 자, 헤딩으로 떨궈주는 볼 받아주는 선수가 없네요. 네, 아쉽습니다. 다시 서울 빠르게 가운데로. 자, 지금 한 선수가 네. 쓰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아웃.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다소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것 같은데 경기장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잔디 상황 같은 것도 좋지 않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아무래도 양팀 네. 모두 예, 볼에 대한 집중력도 높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네. 두 명, 세 명씩 예, 붙으면서 압박이 되다 보니까 네. 전반전에도 그랬고요. 네. 계속 해서 예, 충돌이 나가면서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상이 나오는 네. 자, 그러한 장면인데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네, 선수가 자, 볼을 보고 등지면서 네. 자신의 방향 쪽으로 턴을 하는 과정에서요. 네. 자, 뒤에서 달라붙던 서울의 수비수와 네. 충돌이 났던 아직도 고통을 조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양경환 선수였죠? 네. 양경환 네. 선수가 예, 수비수인데 공격 진영까지 치고 올라갔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계하는 중계석 위치가 네. 상당히 좀 높고요. 네, 좀 멀리, 경기장과는 네,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선수들을
육안으로 번호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천 선수들의 부상이 작게 나다 보니까 지금 부천 서포터즈들이 응원을 잠시 멈추고 아,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선수들에게 큰 힘은 서포터즈들이죠? 네. 네. 뭐 서울 유나이티드 서포터들도 뭐 이에 뒤질세라. 네. 열정적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네요. 네, 본 방송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다음으로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가 또 한 명의 선수를 교체할 준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19번의 박종찬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네. 어떤 선수와 교체 투입하게 될지, 네. 박종찬 선수가 들어가고, 네. 아무래도, 박종찬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찬 선수가 네. 생각보다는 지금 이 다소 빠르게 교체 투입이 되는데요. 박종찬 네.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것은 네. 박종찬 선수가 교체 투입해서 들어갔을 때 득점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네.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뭐 경기 종료 네. 임박에서 득점을 곧잘 터뜨리는 네. 선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서포터즈들 사이에서는 뭐 종찬 매직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오늘 네. 경기에서도 자 지금 교체 투입해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대에 또 한번 부응을 해줄지 네,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에게 기회가 왔는데 다소 지금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과연 이제 저거는 네? 띄워줄 수도 있고요. 다소 좀 각도가 좁지만은 뭐 기습적으로 슈팅할 수도 있는 거리죠. 그런 거리인가요? 네. 네, 부천으로서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자, 페널티 에어리어 네. 45도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근접해 있는 자, 밀어주고요. 슈팅 찬스인데요. 자, 네. 네. 직접 때려봤습니다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아, 네. 이게 빗나가네요. 이재명 선수였죠. 자, 지금은 부천의 네. 수비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 네, 있는 공격수들 보고요. 네. 보시면 마크를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페널티 네. 박스 안에 몰려 있다가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서울 유나이티드가 네. 작전으로 나오는 플레이에 순간적으로 지금 뭐 속았어요. 네, 이재명 선수가 아주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은 아쉽게 골문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치고 들어갔는데요. 치고 들어갔는데요. 아, 골 때려봤네요. 이겼습니다. 자, 지금은 혼자 이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세도하던 동료 선수가 상당히 이 거리가 있었고 늦다 보니까요. 본인이 네. 슈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재현 자, 그 선수, 과정에서 네. 상당히 이 좋은 슈팅이었는데 자, 이게 골 포스트를 맞고 나가고 네. 마네요. 사실은 저렇게 네. 뛰어서 차는 슈팅보다는 조금 전에 이재명 선수가 했던 네. 바운드되는 슈팅이 상당히 골키퍼가 맞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그라운드가 젖어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첫 번째 바운드가 네. 되면 볼이 속도가 네. 붙어서 오거든요. 아, 오늘 우재현 선수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가 네. 홈 경기인데 살아나나요? 아, 네. 우재현 선수가 선취골도 먼저 전반전에 성공을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후반 지금 24분 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부천의 네. 교체됐던 골키퍼죠. 최영민 골키퍼가 일단은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아, 구급차에 실려서 네. 지금 외부로 나갔거든요. 네, 아, 큰 부상이 아니기를 큰 부상이 바랍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부천이 들어와 봤습니다. 자, 볼단했어요, 볼단했어요. 네, 수비에 차단됩니다. 터치라인 아웃을 선언을 했네요. 전반과 다르게 후반은 지금 양 팀 모두 자, 어떤 아, 자, 지금, 바로 이제 네. 저런 부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저런 네. 어떤 이 실수를 네. 양 팀 선수들 중에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뭐 승부의 관건이 되지 관건이 않을까 될 수도 싶습니다. 있거든요. 네. 아, 실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다행이에요. 축구를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네.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예요. 아, 그렇습니다. 축구는 네. 자, 다시 한번 실수가 아, 나오는데요. 네. 저렇게 실책을 줄이고 네. 실책을 많이 줄이는 팀이 결국에는 찬스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인가요? 연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 네. 수비진이 실책을 범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런 부분이 부천에게 네. 득점으로 연결되면은 그렇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치명적인 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차분하게 풀어갈 해야겠습니다. 빼냅니다. 서울 다시 재빠르게 아 반칙. 자, 파울을 선언을 네, 하네요.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재빠르게 다시 서울. 김경환 아, 또 실수를 아, 범하고 마는데요. 서울 유나이티드. 김경환 선수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인가요?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세 번 연속 네.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부천이 한 골을 더 넣게 된다면 또 서울로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결국에 예. 득점과 실점이라는 것은 네. 상대와 자신의 어떤 이 실수에 의해서 네. 득점과 실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요. 왼쪽 측면으로 길게 패스. 자, 크로스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아. 아. 네. 크로스가 뭐 다소 좀 깊게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또 이럴 때 역습의 기회를 또 내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모두 양쪽의 어떤 상황을 모두 캐치를 해서 네. 플레이를 하면 좋습니다만은 네.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만 계속해서 아, 생각을 하고 집중을 네네. 하다가 다른 상황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서울도 틈틈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고 있는데 네 차분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소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자, 다시 한번 네. 패스미스가 나왔는데요. 아, 네, 부천 오른쪽 측면 부지런히 쫓아간 봅니다만 아 끝까지 처리해주는 네. 저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피드에 다소 좀 밀리는 어떤 분위기에서 네. 볼을 내줄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민영 선수가 뭐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상당히 네. 체력도 좋고 스피드가 좋네요. 네. 재민영 선수가 전반에 교체에 투입되고 나서 골을 성공을 시켰고 아 지금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요? 네, 와. 재민영 선수 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저 상당히 재치 있는 슈팅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비수도 이 수비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네. 플레이였거든요. 자, 느린 장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길게 드로인되고 헤딩으로 떨궈주는 네, 세컨드 볼을 네. 잡아서요. 바로 이 슈팅으로 연결하는 네. 골문을 여기 한번 컨트롤하게 되면은 수비수한테 네.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은 상당히 재치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계속 실수를 거듭했던 서울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재정비하고 서울 차분히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넣어준 볼. 자, 몇 차례의 패스 미스가 있었던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네.
좀 예, 볼을 돌리면서요 숨 고르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 지금 분위기를 부천 네네네. 쪽으로 다소 예, 내주고 있거든요. 부천? 자 밀어주는 팔. 아 이거를 네.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네. 못하네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벤치에서 네. 아쉬워하는 아, 김태용 선수의 모습. 모습이었는데. 아 지금 자, 계속해서 지금 측면으로 네, 패스 연결 잘 들어갔고요. 네. 자 문전으로 세도하던 선수를 보고. 아 좋은 패스가 네. 들어갔고 아 이게 자, 이거를 잘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서울의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지금 골문이 위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차분히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네. 예, 서울 유나이티드 벤치. 네. 장신인 정명호 선수를 아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유나이티드의 지금 정명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상황, 아, 차단이 됩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의 28번 선수가 나오고 37번 장신이죠? 최장신 선수. 아, 서울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략의 변화를 도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재민영 선수가 또 다시 코너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민영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재민영 선수의 네. 코너킥 되겠습니다. 부천 재민영 코너킥 찼습니다. 아, 네. 아직 살아 있어요? 슛! 슈팅인데요! 아, 네. 강력한 네. 슈팅이었습니다만. 골키퍼의 선방. 네, 골키퍼의 선방. 차재성 골키퍼. 그렇습니다. 와, 위험했어요. 아, 제가, 원래 주전 골키퍼는 세이브가 좋은 고운 네? 골키퍼라고 이 경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차재성 골키퍼 오늘 네? 이 대신에 나와서요. 네. 자, 좋은 세이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재민영 선수, 코너킥. 네, 수비에 의해 먼저 차단됐습니다만, 아직 또다시 아까와 같은 자, 그런 장면인데요. 네, 좋았고요. 네. 자, 부천이 지금 말이죠. 서울 네? 유나이티드가 패스 미스를 하는 몇 차례의 순간으로 잠시 이 선수들이 동요가 되면서 주춤할 때요. 네. 그 사이를 지금 피지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고 네. 있거든요. 서울 유나이티드는 이 상황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네? 좀 선수들이 볼을 돌려가면서요. 네? 좀 지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가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전략적인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정명호 선수는 올 네? 시즌 팀 내에서 가장 기량이 많이 이 급성장한 선수로 평가받고 네. 있는데요. 아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천 기회를 포착해서 공격을 네, 서울 유나이티드가 네.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네. 정명호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장신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포스트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이 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서울 유나이티드가 이 대패를 당할 때요. 정명호 선수를 그러한 의미로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네.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수비에서 네. 구멍을 내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시 한번 투입된 저 상황을 이제는 지금과 같은 저런 상황에서 세컨드 볼을 정명호 선수가 잡아내든지요. 네. 아니면은 본인이 이 헤딩을 하러 들어가서 네. 재용삼 선수나 한창우 선수 또는 이재명 선수에게 또 이 세컨드 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정경호 선수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선수는 자신이 장신이고요. 네. 포스트 플레이를 해야 된다. 또 네. 교체 투입된 어떤 벤치 지시에 맞춰서 움직여줄 네. 필요가 있거든요. 네. 부천의 왼쪽 측면 아 네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볼이 빠져나가면서요. 네. 자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태클로 좀 걸려 넘어졌거든요. 네. 자 77번의 홍석기 선수의 네. 돌파 과정에서 네. 자 태클에 걸려 넘어졌죠.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볼을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놓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을 잃었고요. 자, 그 과정에서 돌파가 됐습니다만은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부천. 역시나 또 재민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재민영 선수의 역할이 아무래도 부천 팀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계속해서 네. 지금 뭐 공격 방향은 서울 유나이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재민영 선수 잘 넣어준 볼 골키퍼에 먼저 선방이 있었습니다. 잘 막아냈어요. 아, 자 지금은 이 상황에서 정명호 선수가, 네, 다소 거친 그런 네 어깨로 지금 밀고 들어갔죠. 네네. 네. 다소 좀 이 파울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럴 때는 주심이 이제는 네. 카드를 아끼지 말고요. 네. 카드로 좀 이 분위기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만. 저런 상황이 계속해서 네. 이어지면은 선수 간의 충돌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진행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네. 뭐 정기리그 전반기 우승이 뭐 좌절이 되어서 네. 좀 아쉬운 어떤 상황에서의 홈 경기지만은 자존심상 오늘 경기 이기겠다 그랬거든요. 김진명 선수였죠. 지금 크로스가 올랐는데요. 자,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치 선정이 좋았고 헤딩 네.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네. 골문을 벗어나고 맙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천의 공격이 거세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골로 연결되진 않네요. 네. 네. 전술적으로는 현재 부천이 다섯 점 공격을 공격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부천으로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제 흐름을 서울 유나이티드에게 내줄 수도 있거든요. 서울에게 온 기회. 아, 수비에 차단돼서 다시 부천. 부천의 수비수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역습으로 연결됐는데요. 측면. 재민영 선수에게 연결된 볼. 아, 재치 있게도 재민영 선수. 자, 부천. 네, 부천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공격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네. 자신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지금 이 상황의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골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롱드로잉 됐는데요. 수비에 의해서 전력적인 편차가 크지 않는 네네. 이상은 네. 한쪽으로 일방적인 경기가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부천의 비록 부천의 어떤 공격의 빈도수가 높게 이루어지면서 서울 유나이티드가 네. 좀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만은 이 과정을 뛰어넘고요. 부천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이 흐름을 서울 유나이티드가 또 잡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 지금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양 팀 모두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압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양 팀 모두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저렇게 중앙에서 볼을 뺏기게 되면은 네. 위험한 상황을 내주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부천이 공격권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역시나 중앙으로 넣어준 볼. 그렇지만 수비에게 위해 먼저 차단되고 다시 서울. 자, 이재명 선수는 자신의 저런 큰 네. 시장을 좀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 부천 열렸어요. 패스 들어갔는데요. 재민영 선수. 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이거를 이게, 네. 자, 자신의 볼 트래핑 미스로 그대로 날려버리고 마네요. 좋은 찬스였는데요. 지금은 뭐 가까운 쪽 포스트까지 네. 밀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민영 선수 태클까지 제끼는 네, 과정은 좋았습니다만은 네. 자, 여기서 이때, 트래핑할 때 그렇습니다. 자, 미스가 나오면서 네. 그대로 아웃이 되고 마네요. 헤딩 싸움이 치열해요. 자, 계속해서 지금 네. 부천의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에서 네. 볼이 있는 시간이 지금 후반전에 상당히 예, 기억이 네. 안 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네.
9천 공격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저렇게 잘못 걷어냈을 때 저런 상황에서의 서울 유나이티드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는 좀, 찬스를 만들 네, 필요가 있겠어요. 수 있겠나요? 네. 자, 모처럼 이제 모든 선수들이 부천의 진영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붙은 수비 부천. 자, 그대로 그냥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코너킥을 네. 선언을 하네요. 서울의 코너킥. 아, 경고가 선언됩니다. 아,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아까부터 선수들에게 자, 말을 아껴라, 아껴라 주문을 하셨었는데 네. 한석진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네요. 조금 전 이 네. 태클 상황을 두고 아마 주심 뒤에서 무언가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소 후반전에 들어서 선수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네. 아, 가까운 쪽 포스트로 올려주는데요. 수비가 헤딩으로 먼저 걷어내고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야, 지금 부천의 벤치는 아, 네. 상당히 좀 예민해졌죠.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거친 태클이 들어갔는데 주심이 네. 그대로 코너킥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5차전 만에 서울 기회. 자, 볼 잘 네. 빼내네요. 그렇습니다.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아, 이 경우에 다시 부천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네요. 자, 아, 지금 다시, 네. 네. 한석진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예, 부딪히는 과정에서요. 한석진 선수는 조금 전에 경고를 한 장 받았기 때문에, 네. 저런 어필은 되도록이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가 또 모처럼 찬스를 얻었는데 네. 지금 한 선수가 또 페널티 에어리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이 경우에서 아 이렇게 자, 부천 선수가 네. 자, 지금 주심과 부심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부심이 아마 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 본 것 같아요. 지금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부천 선수 한 명이 또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정명호 선수와의 충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명호 선수에게 지금 주심이 자 그대로 네. 플레이를 선언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깊게 들어 아 너무 길었나요? 네. 네. 깊게 들어가네요.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다소 양팀 선수들 모두 신경전이 거칠게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네. 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천 FC 1대1 상황입니다. 자, 업사이드죠. 업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업사이드가 맞아요. 지금은 네. 업사이드가 맞아요. 네. 조금만 더 이 한 타이밍 늦게 나왔으면은요. 업사이드를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부천 다시 기회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해 주고 계속해서 지금 이 부천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재민영과 한석진이 계속해서 지금 공격 선상에서 후반 중반 네. 이후부터는 부천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수비에 문제가 다시, 있는 네.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우재현 선수 자신들의 장점인 공격으로 우재원? 지금의 상황을 네네. 좀 타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자, 지금 업사이드 아니에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이게. 자, 지금 자책골 나올 뻔했어요. 자책골이 나올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일단은 네. 헤딩으로 커트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네. 아, 잘못하다가 부천으로서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죠. 네. 김경환 선수가 넣어줬던 볼을. 아, 지금 페널티 예, 골키퍼 보호구역 중앙에요. 네. 아, 네. 자,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 정명호 선수가 헤딩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앞선에 먼저 걷어낸다는 것이네 그래도 잘 걷어냈습니다. 어우 정명호 선수가 네 역시 그렇죠. 정명호 선수예요. 바로 저런 거죠. 네. 정명호 선수를 투입한 이유는 바로 네. 저런 거예요. 역시 최장신의 그 신체를 이용해서 정명호 선수는 네. 저렇게 이 코너킥 또는 네. 프리킥 찬스가 왔을 때 네. 직접 슈팅이 아닌 이상 띄워주는 볼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타겟을 삼고 볼을 동료 선수들이 띄워줄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이 캐치를 해낼 필요가 있어요. 이 위치적으로 잘 연결만 된다면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네, 후반 지금 44분, 45분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나요? 3분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천 1-1 상황입니다. 자, 1대1 뭐 상황에서 네. 부천이 공격 빈도수는 많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결과로는 1-1이거든요. 네, 우재현 선수 자,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수비수 네. 자, 집중력 좋네요. 끝까지 수비수 걷어내고 부천. 자, 볼 빼냈어요. 네, 볼 빼냈어요. 측면. 역시나 재민영 선수에게 연결됐지만 아. 자. 아, 그대로 그냥 서울의 볼을 선언하네요. 터치라인 아웃을 선언하네요. 부심. 자, 시간이 없어요. 서울 네. 유나이티드의 공격인데요. 자, 이제는 뭐 발이 무겁고요. 체력이 네,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볼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질 시간이기 때문에요. 네. 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팀이 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전광판의 시계는 멈췄고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태인데요. 다소 신경전이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 후반전의 모습인데 선수들 마음을 추스리고 아직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에 주력을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네. 현재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천과의 승점 차는 10점 차인데요. 네. 자, 부천으로서는 이걸 좁히면은 후반기 이 반격을 만들 예, 맞이할 수 있는데. 네. 자,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아무래도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네. 승점을 더 벌어가면서요. 네.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1-1 상황은 양 팀에게도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길게 들어간 볼 수비가 악착같이 재민영 선수가 역시나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가 수비 앞 자, 계속해서 네, 이제 남은 시간 농골에 네. 양 팀 우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선수 네. 저걸 좀 컨트롤을 잘해줬었어야 되는데요. 네, 아, 추가 시간이 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무승부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자, 역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네. 저런 부분도 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체력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주심 파울을 선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3분을 넘었기 때문에 네. 서울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부천의 공격으로 아, 이거를 이어지나요? 부천의 공격으로 이어가나요? 자, 동료 선수들이 없는데요. 네. 자, 다시 서울에게 의미한 볼 처리예요. 네. 자, 옵사이드 트랩이 있는데요. 옵사이드 트랩이 있는데요. 자, 그대로 흐르는 볼. 옵사이드 아니에요. 네. 아, 아쉽네요. 지금은 중앙에 네. 이재명 이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다시 부천에게 온 기회. 자. 지금은 차재석 골키퍼가 네. 그렇습니다. 잘 걷어냈어요. 아~ 자, 지금 차재석 골키퍼가 네. 네.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빈 골문을 보고 부천의 선수들이 빠르게 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패스를 했습니다만 미스가 나고 말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